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한국 니산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니산의 플래그십 세단 맥시마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영종도에서 미디어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시승은 좀 어렵고요. 한국 니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맥시마를 포도 스포츠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맥시마의 스포츠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잠깐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시마는 1981년 처음 1세대가 등장을 했는데요. 비교적 짧은 주기인 뭐 4년, 5년마다 세대 교체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8세대 모델까지 진화가 됐고요. 지난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익숙한 모델입니다. 네, 삼성 SM5, 네,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삼성 SM5가 니산 맥시마를 베이스로 한 자동차였었죠. 그 이후에 SM5는 맥시마 베이스에서 티아나 베이스로 바뀌었습니다만, 맥시마와 티아나는 그 이후로 계속 세대 교체를 해왔고, 네, 이번에 8세대 모델이 한국 니산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정식 수입이 된 겁니다. 네, 일단 디자인에서부터 상당히 범상치가 않습니다. 과격한 선들이 많이 보이고요. 370G 스포츠카에서 보여줬던 그런 헤드램프 디자인도 보이고, 사실 앞과는 옆모습이죠. 지금까지 어떤 모델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옆모습 라인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에 펜더 쪽에서 올라갔다가 창문 있는 부분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뒤 펜더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바디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C필러 같은 경우는 C필러 아랫부분을 단절시켜서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플로팅 루프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스포츠카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죠. 네, 맥시마는 차체 사이즈가 사실 좀 살짝 애매한데요. 휠베이스가 알티마랑 똑같습니다. 근데 차체 길이는 살짝 더 길고 폭도 조금 더 넓고 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알티마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일단 휠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뭐 알티마는 준대형인데 맥시마는 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현대 그랜저와 아슬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애매한 사이즈이긴 합니다만, 디자인이나 또 장비 면에서 알티마와는 확실히 차별화될 정도로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알티마와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스티어링 휠 자체가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 이 펀칭된 어떤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육질이 잘 살아 강조가 되어 있고요. 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실 시트입니다. 네, 시트에 다이아몬드 퀼팅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계기판도 비교적 시행성도 좋고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쪽 센터 페시아 부분인데요. 너무 흔히 봐오던 그 스타일 그대로여서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인터페이스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인피니티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커맨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여기 이제 조그 다이얼이랑 모니터 좌우에 있는 메뉴 버튼들을 사용해서 좀 편리하게 다양한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는 개선이 충분히 됐는데, 디자인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나름 그 알루미늄 느낌의 어떤 이런 장식들도 더하고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꾸며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펑퍼짐한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전식 느낌도 괜찮네. 인터페이스랑 조작 느낌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좋네요. 센터 터널도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맥시마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세단인데도 후륜구동 차인 것처럼 지금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아서 뭐 느낌상으로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게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에 손이 닿는 위치,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이 좋은데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사실 조금은 약간 지난 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고요. 뭐 터치 스크린의 그 모니터의 어떤 시인성이나 또 뭐 해상도 이런 부분들도 좋고 내비게이션은 아틀란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나무로 지금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도 그 다이아몬드 퀼팅 같은 그런 느낌의 이렇게 물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각적인 패턴으로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체로 살짝 이렇게 도드라지게 다이아몬드 물결을 넣어가지고 좀 약간 통일감을 주면서 강조를 많이 했네요. 자, 지금은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 엔진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네, 직진 안정성도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고요. 네, 고속에서 차선 변경도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전체적으로 닛산에서 포도 스포츠카라고 주장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주행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맥시마에는 6기통 3.5리터 엔진이 얹혔습니다. 유명한 누구나 잘 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VQ 3.5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요. 알티마에 적용된 그 엔진보다 출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303마력, 최대 토크는 36.1kg 메타를 발휘하는데요. 이게 이제 닛산에서는 지금까지 3.5 엔진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하긴 합니다만 과거 인피니티 때 이미 3.5 엔진으로 307마력짜리 엔진이 국내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피니티는 다 3.7에 333마력 네. 그 엔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제 뭐 닛산인 걸 감안하면 3.5리터 엔진으로서 사실 상당히 강력한 엔진인 건 맞고요. 변속기가 뭐 닛산에서 자랑하는 CVT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닛산의 최신 CVT는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CVT 구조적으로는 CVT인데 작동되는 방식이나 운영되는 프로그램 면에서는 웬만한 그 스포츠 감각을 갖고 있는 자동 변속기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죠. 스포츠 주행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수동 모드에서 그 기어를 내려보면, 그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할 때 기어를 내리면 회전수를 맞춰주는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맥시마에 적용된 CVT는 일반 D 모드에서도 킥다운을 하게 되면 이게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갔다가 변속하면서 회전수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변속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회전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방식이 일반 D모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VT는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간 다음에 킥다운을 하면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간 다음에 회전수가 떨어지지 않고 속도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최근 닛산 브랜드들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D모드에서도 킥다운을 했을 때는 회전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방식이 적용이 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번 시승에서도 닛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번 시승 코스는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맥시마가 얼마나 스포티한 차냐를 평가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둔 시승 코스로 개발됐고 시승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번 맥시마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포도 스포츠카에 치중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요.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게 회전 상승하는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네, 오. 이게 기어를 떨어뜨릴 때 이 느낌 자체가 일반 자동 변속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CVT가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사실 대단한 건데, 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에 발 갖다 대자마자 바로 기어가 떨어지고 회전수가 올라가는데 진동이 진짜 전혀 없이 받는만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 느낌. 이거는 이 정도면 스포츠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대형 세단에 앞바퀴 굴림에 CVT에 이 조합 가지고 어떻게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닛산 쪽에서는 이 정도의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자기들은 스포츠카다 이렇게 주장해도 될만할 정도로 네, 스포츠 감성은 확실히 많이 묻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스포츠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프트 패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미에서 팔고 있는 그 SR 버전에는 이게 이제 좀 스포츠 서스펜션에 또 스포티한 외관에 시프트 패들까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그 버전이면 정말 제대로 좀 스포츠카 느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대형 세단으로서 그리고 스포츠 감성이 물씬한 그런 세단으로서 나름 입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닛산의 아래급 모델인 알티마와 비교하면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도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이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상품성을 갖췄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갖춰진 게 냉방 시트 있고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들어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있고 앞차량 추돌 경보 시스템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안전장비랑 좀 많이 갖추고 있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장비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가격이 4,3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소개된 쉐보레 임팔라나 임팔라랑 비교해도 비교가 재미있을 것 같고 현대 아슬란이랑 비교하더라도 좀 재밌습니다. 아슬란 같은 경우에 이제 3.3 엔진을 얹은 두 가지 트림이 가격이 4,100만원대, 4,500만원대 이렇게 해서 지금 맥시마가 딱 그 중간에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아슬란 같은 경우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맥시마가 가격 경쟁력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내 공간 면에서는 닛산 쪽에서는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충분히 넉넉할 정도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휠베이스 자체가 그랜저보다 조금 더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에서는 그랜저나 아슬란만큼 넓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형급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닛산이 이렇게 스포츠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만큼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도 나름 괜찮고 외관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상당히 유니크한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감각이 훨씬 빠르네요. 이게 회전이 올라가는 질감 자체가 뭐 VQ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뭐 워낙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엔진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CVT랑 매칭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잘 매칭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어를 내릴 때 자체에 사실 이제 3.5, 303마력이 충분히 다이나믹하지만 좀 더 스포츠카로 욕심을 낼 만큼의 그 정도 성능은 사실 조금 이 정도면 뭐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욕심이죠.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이나믹하고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안정적이고 응답성 좋고 오. 지금 하체는 알티마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도 이게 알티마에서 처음 선보였던 그 저중력 시트가 맥시마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트도 알티마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 가죽 질감에서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티마에 앉아보면 이게 정말 몸이 이렇게 쫙 풀리는 듯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에 반해서
맥시마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중력 시트의 그 컨셉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행 그 승차감 감각 자체가 알티마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 그래서 힘은 훨씬 더 좋고, 이 엔진 사운드 이거 마음에 든다. 마음 같아서는 엔진 사운드 조금 더 키워도 좋을 것 같은데, 배기 쪽을 좀 손을 보면 좀 더 시원시원해질려나? 근데 어쨌거나 엔진 그 회전에서 일어나는 그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킥다운도 되고, 제대로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언더스티어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순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DSC가 들어오던데, 아마 언더스티어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긴 편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가속할 때 앞이 살짝 늘리는 느낌. 이게 중속 정도로 주행을 하다가 가속할 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처음 출발할 때 좀 앞이 살짝 들리는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앞으로 좀 노즈 다이브라고 이야기하는 좀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번 임팔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놨었는데, 이 차는 좀 저속에서는 약간 구가는 느낌이 조금은 있다. 보스 오디오는 좋은 걸로, 지금 스피커가 몇 개인지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보스 오디오 시스템에는 그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이나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들을 전자식으로 좀 줄여주면서 음악 감상을 도와주는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좀 괜찮겠다. 사실 디자인이 좀 워낙 특이해가지고 이 차가 시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많이 쳐다볼 것 같아요.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들고 다니면. 차가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처음에 이제 닛산에서 그 자기들 입으로 포도 스포츠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지금 뭐 세단이 뭐 스포츠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은 가지고 이제 시승에 임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운드도 괜찮고 하체 느낌도 그렇고 스티어링 핸들링 감각도 굉장히 괜찮고, 아 이게 자꾸 밝게 되네 이게. 예, 사운드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비 신경 안 쓴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밝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경쾌하고 주행감각 좋습니다. 네, 오늘 한국 닛산이 마침내 선보인 플래그십 세단이자 포도 스포츠카라고 주장하는 닛산 맥시마를 시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스포티하고 유니크한 외관, 그리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좀 뭐 퀼팅 시트라든가 디커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좀 스포티 감성을 충분히 많이 집어넣어 놓은 그런 인테리어, 나름 뭐 그 경쟁 모델 대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상당히 유니크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 감각 면에서는 엔진도 좋고 변속기하고 엔진의 매칭이 정말 좋습니다. CVT가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이 정도면 거의 뭐 DCT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응답성과 부드러움, 또 스포티한 감성,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CVT 참 마음에 들고요. 뭐 주행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원래 닛산이 잘 했던 부분이어서, 네,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 면에서도 가격 대비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것 같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아쉬운 면들이 여기저기 있긴 합니다만, 가격을 생각해 볼 때 가격 경쟁력은 정말 괜찮지 않나. 그리고 포도 스포츠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뭐 이 정도면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맥시마가 사실 많은 분들이 시승을 해보고 직접 접해보면 많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솔린 3.5 엔진 하나
CVT 하나, 그리고 뭐 옵션도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단 한 개의 트림만 국내에 출시를 우선 했기 때문에 뭐 선택하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RT 맥시마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가서 이거 찍으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뭐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고 많은 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퀼팅이 지금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계기판도 비교적 시행성도 좋고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반면에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쪽 센터 패시아 부분인데요. 너무 흔히 봐오던 그 스타일 그대로여서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인터페이스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인피니티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커맨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여기 이제 조그 다이얼이랑 모니터 좌우에 있는 메뉴 버튼들을 사용해서 좀 편리하게 다양한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는 개선이 충분히 됐는데 디자인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나름 그 알루미늄 느낌의 어떤 이런 장식들도 더하고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꾸며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펑퍼짐한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전식 느낌도 괜찮네. 인터페이스랑 조작 느낌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좋네요. 센터 터널도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맥시마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세단인데도 뭐 후륜구동 차인 것처럼 지금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아서 뭐 느낌상으로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게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에 손이 닿는 위치,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은 좋은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사실 조금은 약간 지난 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고요. 뭐 터치 스크린의 그 모니터의 어떤 시인성이나 또 뭐 해상도 이런 부분들도 좋고 내비게이션은 아틀란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나무로 지금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도 그 다이아몬드 퀼팅 같은 그런 느낌의 이렇게 물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각적인 패턴으로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체로 살짝 이렇게 도드라지게 다이아몬드 물결을 넣어가지고 좀 약간 통일감을 주면서 강조를 많이 했네요. 자, 지금은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 엔진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안정성도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고요. 네, 고속에서 차선 변경도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전체적으로 닛산에서 포도 스포츠카라고 주장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주행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 맥시마에는 6기통 3.5리터 엔진이 얹혔습니다. 유명한 누구나 잘 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네, VQ 3.5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요. 알티마에 적용된 그 엔진보다 출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303마력, 최대 토크는 36.1kg 메타를 발휘하는데요. 이게 이제 닛산에서는 지금까지 3.5 닛산 쪽에서는 이 정도의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자기들은 스포츠카다 이렇게 주장해도 될 만할 정도로 네, 스포츠 감성은 확실히 많이 묻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스포츠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프트 패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미에서 팔고 있는 그 SR 버전에는 이게 이제 좀 스포츠 서스펜션에 또 스포티한 외관에 시프트 패들까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그 버전이면 정말 제대로 좀 스포츠카 느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대형 세단으로서 그리고 스포츠 감성이 물씬한 그런 세단으로서 나름 입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닛산의 아래급 모델인 알티마와 비교하면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도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이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상품성을 갖췄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갖춰진 게
냉방 시트 있고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들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있고 앞차량 추돌 경보 시스템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안전 장비랑 좀 많이 갖추고 있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장비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가격이 4,3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소개된 쉐보레 임팔라나 비교를 임팔라랑 비교해도 비교가 재미있을 것 같고 현대 아슬란이랑 비교하더라도 좀 재밌습니다. 아슬란 같은 경우에 이제 3.3 엔진을 얹은 두 가지 트림이 가격이 4,100만원대, 4,500만원대 이렇게 해서 지금 맥시마가 딱 그 중간에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아슬란 같은 경우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맥시마가 가격 경쟁력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내 공간 면에서는 니산 쪽에서는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충분히 넉넉할 정도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휠베이스 자체가 그랜저보다 조금 더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에서는 그랜저나 아슬란만큼 넓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형급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니산이 이렇게 스포츠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만큼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도 나름 괜찮고 외관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상당히 유니크한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감각이 훨씬 빠르네요. 이게 회전이 올라가는 질감 자체가 뭐 VQ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뭐 워낙 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한국 니산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니산의 플래그십 세단 맥시마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영종도에서 미디어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시승은 좀 어렵고요. 한국 니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맥시마를 포도 스포츠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맥시마의 스포츠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잠깐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시마는 1981년 처음 1세대가 등장을 했는데요. 비교적 짧은 주기인 뭐 4년, 5년마다 세대 교체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8세대 모델까지 진화가 됐고요. 지난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익숙한 모델입니다. 네, 삼성 SM5, 네,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삼성 SM5가 니산 맥시마를 베이스로 한 자동차였었죠. 그 이후에 SM5는 맥시마 베이스에서 티아나 베이스로 바뀌었습니다만 맥시마와 티아나는 그 이후로 계속 세대 교체를 해왔고 네, 이번에 8세대 모델이 한국 니산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정식 수입이 된 겁니다. 네, 일단 디자인에서부터 상당히 범상치가 않습니다. 과격한 선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370G 스포츠카에서 보여줬던 그런 헤드램프 디자인도 보이고 사실 앞과는 옆모습이죠. 지금까지 어떤 모델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옆모습 라인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에 펜더 쪽에서 올라갔다가 창문 있는 부분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뒷펜더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바디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C필러 같은 경우는 C필러 아랫부분을 단절시켜서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플로팅 루프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스포츠카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죠. 네, 맥시마는 차체 사이즈가 사실 좀 살짝 애매한데요. 휠베이스가 알티마랑 똑같습니다. 근데 차체 길이는 살짝 더 길고 폭도 조금 더 넓고 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알티마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일단 휠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뭐 알티마는 준대형인데 맥시마는 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현대 그랜저와 아슬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애매한 사이즈이긴 합니다만 디자인이나 또 장비 면에서 알티마와는 확실히 차별화될 정도로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알티마와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스티어링 휠 자체가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 이 펀칭된 어떤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육질이 잘 살아 강조가 되어 있고요. 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실 시트입니다. 네, 시트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엔진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CVT랑 매칭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잘 매칭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어를 내릴 때 차체에 사실 이제 3.5 303마력이 충분히 다이나믹하지만 좀 더 스포츠카로 욕심을 낼 만큼의 그 정도 성능은 사실 조금만 이 정도면 뭐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욕심이죠.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이나믹하고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안정적이고 응답성 좋고 오. 지금 하체는 알티마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시트도 지금 시트도 이게 그 알티마에서 처음 선보였던 그 저중력 시트가 맥시마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트도 알티마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 가죽 질감에서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티마에 앉아보면 이게 정말 몸이 이렇게 쫙 풀리는 듯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에 반해서 지금 맥시마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중력 시트의 그 컨셉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행 그 승차감 감각 자체가 알티마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 그래서 힘은 훨씬 더 좋고 이 엔진 사운드 이거 마음에 든다. 마음 같아서는 엔진 사운드 조금 더 키워도 좋을 것 같은데 배기 쪽을 좀 손을 보면 좀 더 시원시원해질려나? 어쨌거나 엔진 그 회전에서 일어나는 그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킥다운도 되고 지금 뭐 와인딩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언더스티어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순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DSC가 들어오던데 언더스티어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긴 편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가속할 때 앞이 살짝 늘리는 느낌. 이게 중속 정도로 주행을 하다가 가속할 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처음 출발할 때 좀 앞이 살짝 들리는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앞으로 좀 노즈 다이브라고 이야기하는 좀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번 임팔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잡아놨었는데 이 차는 좀 저속에서는 약간 그가는 느낌이 조금은 있다. 네. 보스 오디오는 좋은 걸로 지금 스피커가 몇 개인지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보스 오디오 시스템에는 그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엔진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하긴 합니다만 과거 인피니티 때 이미 3.5 엔진으로 307마력짜리 엔진이 국내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피니티는 다 3.7에 333마력 네, 그 엔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제 뭐 닛산인 걸 감안하면 3.5L 엔진으로서 사실 상당히 강력한 엔진인 건 맞고요. 변속기가 뭐 닛산에서 자랑하는 CVT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닛산의 최신 CVT는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CVT 구조적으로는 CVT인데 작동되는 방식이나 운영되는 프로그램 면에서는 웬만한 그 스포츠 감각을 갖고 있는 자동 변속기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죠. 스포츠 주행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수동 모드에서 그 기어를 내려보면, 그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할 때 기어를 내리면 회전수를 맞춰주는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맥시마에 적용된 CVT는 일반 D 모드에서도 킥다운을 하게 되면 이게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갔다가 변속하면서 회전수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변속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회전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방식이 일반 D모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VT는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간 다음에 킥다운을 하면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간 다음에 회전수가 떨어지지 않고 속도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최근 니산 브랜드들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D모드에서도 킥다운을 했을 때는 회전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방식이 적용이 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번 시승에서도 니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번 시승 코스는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맥시마가 얼마나 스포티한 차냐를 평가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둔 시승 코스로 개발됐고 시승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번 맥시마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포도 스포츠카에 치중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요.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게 회전 상승하는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네, 오. 이게 기어를 떨어뜨릴 때 이 느낌 자체가 일반 자동 변속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CVT가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사실 대단한 건데, 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에 발 갖다 대자마자 바로 기어가 떨어지고 회전수가 올라가는데 진동이 진짜 전혀 없이 받는만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 느낌. 이거는 이 정도면 스포츠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대형 세단의 앞바퀴 굴림에 CVT의 이 조합 가지고 어떻게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